가을 캠핑 딱 준비해야 되는 꽥꽥 에이웍스.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었어요. 뭐 안감은 탄색. 내가 취향에 따라서 뒤집어서 투톤으로 딱 펼치면 이불로 한 장 더 위에다가 연결하면 좋은데? 침낭 냄새 한번 맡아봐. 깃털이 많으면 막 찔러. 솜털 비율이 90%라니까 제일 좋은 거야. 안녕하세요. 개수원입니다. 이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올여름 너무 더웠잖아요. 지금 이제 밤인데 덥지 않아요. 선풍기도 안 틀었는데 선선합니다 지금. 자, 이젠 캠핑하기 좋은 가을 시즌 들어왔죠. 예, 원래 이제 추석 바로 전부터 가을 캠핑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추석에 많이들 이제 캠핑 또 가시고 그러잖아요. 가을 캠핑, 간절 캠핑 때 딱 준비해야 되는 1순위 제품이 뭘까요? 바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기온차가 있기 때문에 침낭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잘 만들어진 침낭 가지고 왔습니다. 집에 침낭이 한 3개 정도 있는데 문화는 했지만 그냥 솜으로 된 침낭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침낭은 꽤 오리털로 만들어진 침낭인데 아직 제가 개봉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일단 열어보면서 이것도 리액션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기 전에 침낭 언박싱하고 포인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침낭은요 에이웍스입니다. 예. 자, 여러분들 에이웍스 하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타프로 유명하거든요. 옥타타프, 렉타타프, 바로 그 브랜드. 에이웍스 같은 경우에는 제품들을 막 급하게 출시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하나씩 제품을 출시하는 그런 브랜드죠. 에이웍스에서 이번에 갓 출시한 침낭입니다. 에이웍스 스티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에이웍스 로고가 되게 이쁘게 만들어진 로고거든요. 다양한 스티커들이 서비스. 그리고 뒷면에는 보면 AS 정책, AS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오리털이다 보니까 관리 방법, 세탁 시 주의사항 이런 것도 또 있습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질 좋은 상태로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또 침낭을 사용할 수 있겠죠. 네. 에이웍스는 이전에 타프 때도 그랬고 지금 이 침낭도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었어요. 저 이거 뭐 마치 뭐 수영복 들어있는 나도 그거 약간 그런 느낌인데 뭘까요? 파우치 같은데 그치? 파우치네. 네. 조그맣다. 거기 다 들어가? 그러게. 들어가겠지. 그치? 근데 여기에 파우치 있을 것 같은데 또 있는 거 보면 이게 서브 파우치인가? 그리고 여기 태그들이 많이 있어요. YKK 썼나 보네. 이게 또 지퍼 좋은 거 썼네요. 제가 에이웍스 홈페이지에서 침낭이 제품 상세 페이지를 봤거든요. 하이 퀄리티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프렌치 다운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랑스 남서부 지역에서 오랜 기간 방목되어서 길러진 오리털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일반 다운 제품보다는 다운볼 사이즈가 커가지고 우수한 보온성을 지니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침낭 본품이 되겠네요. 빵합니다. 망사 파우치. 여기다가 이제 좀 압축해가지고 넣을 수도 있고 아예 그냥 넉넉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면 패킹하는 부담도 없고 그냥 휙휙 말아가지고 탁 쑤셔 넣으면 될 것 같아. 두 개도 들어가겠네. 두 개도 들어가고. 이제 한번 꺼내볼게요. 으쨔, 아주 말랑말랑하고 부드럽네요. 질감이 아주 좋아요.
꽤 크다. 어, 꽤 크고 가벼워. 지금 저희 침대에 딱 이렇게 맞는 길이가 됩니다. 이 넓이도 넉넉해요. 넉넉합니다. 이렇게 위에 A웍스라고 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이쁘게 들어가 있네. 이쁘게 들어가 있죠. 처음에 딱 꺼냈을 때보다 이렇게, 이렇게 만져주니까 숨이 막 올라오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양은 딱 사각형 형태입니다. 안감은 탄색. 그죠? 내가 취향에 따라서 뒤집어가지고 뒤집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블랙인데 저희는 카키 컬러 같은 경우에도 안감은 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각형이 좋은 게 왜 좋냐? 자, 이렇게 딱 펼치면 자, 이 불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한 장 더 위에다가 포개가지고 지퍼를 연결하면 2인용 침낭이 되는 거죠. 와, 이 지퍼 촉감 좋네요. 역시 와이케키 지퍼. 자, 한번 들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 내가 들어가 봐? 저쪽 한번 들어가 보든지. 그래? 심쿵심하네. 들어가서 촉감이라는 거 뭐 여러 가지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 좋은데? 촉감이 좋지. 어, 진짜 이 촉감이 너무 좋아요. 보들보들하네. 오, 좋다. 좋은데? 네. 오늘 안 그래도 나 좀 추운데. 그렇지. 선생님 아까부터 계속 춥다고 했는데 뭐 제가 하루 양보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거 몸을 움직였을 때 느낌이 좀 어떨까? 여유 있나요? 완전 여유 있는데? 완전 여유 있어요. 다리나 이런 거는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네. 다리가 내가 엄청 긴 편인데도 엄청 여유 있고 좀 많이 날씬해서 그런가? 오빠가 들어와도 충분히 여유 있을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진짜 눈으로 보이는 또 상당히 넓기 때문에. 침낭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냄새가 좀 나나요? 뭐 특별히 냄새 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지. 향균 처리된 프렌치 덕다운이라서 곰털 한 90% 그다음에 깃털 10% 사용해가지고 냄새가 없고 필파워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필파워 800FP+. 이제 더워. 그리고 이게 단가가 비싼 화이트 우모를 사용해가지고 이 원단 밖으로 털 비침 이런 게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 이게 질 안 좋은 그런 오리를 많이 넣으면 이게 뭐 시커먼 게 막 나와가지고 비치고 그렇거든. 그치. 근데 그런 게 없대. 그리고 화이트 우모니까. 솜털 비율이 90%라니까 질 좋은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깃털이 많으면 막 찔러. 그렇지. 깃털이 많으면 찌르지. 맞아, 맞아. 이게 솜털이 90%고 깃털이 10%니까 고컬이라고 봐야지. 그렇지. 따뜻하고. 나도 좀 알아. 오리털 파카 많이 사봤잖아. 그래가지고 오리털 사면 솜털이 90% 이상이 돼야지만 입을 수 있어. 맞다. 깃털이 너무 많으면 막 찔러. 입고 가다가 아야 아야 이런다니까. 어떻게 예 에이웍스 에어 서밋 500 자각 침낭 어떤 것 같아요? 저희는 언박싱 해보면서 이렇게 만져보고 안에 들어가보고 지퍼 열어보고 컬러보고 꾹꾹 눌러보고 해보니까 진짜 좋은 제품입니다. 기본적으로 봄, 여름, 가을 간절기까지 3계절용으로 나온 제품이긴 한데 그래도 이게 오리털이다 보니까 한겨울에는 안에 조금 이제 담요 같은 거 하나 접어서 넣고 사용하면 사실 겨울에도 사용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보통 오토캠핑이나 뭐 요즘은 장비들이 좋아가지고 난로도 사용하고 뭐 전기장판도 쓰고 그런 환경에서는 뭐 겨울까지 무난하게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다만 완전 혹한기에 아무런 뭐 난방 이런 거 없이 그냥 눈밭에 가가지고 텐트 치놓고 이렇게 자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뭐 그럴 수 있지만 오토캠핑 좋은 장비를 가지고 난방들을 생각해 가지고 구성할 때는 충분해요. 오리털에다가 이 정도의 퀄리티라면 예
그 다음에 아까 요거 파우치 안에 뭐 있었지. 이게 요런 게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 이제 지퍼 씹힘 방지 캡 같은 겁니다.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지퍼를 올리다 보면 침낭도 지빡 많이 씹히거든요. 근데 이건 되게 부드럽더라고. 거의 그런 게 없긴 한데 그래도 조금 이제 씹힌다면 요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가을 시즌으로 접어드는 시기에 침낭 언박싱하고 리뷰 한번 해봤습니다. 상당히 잘 만들어진 보리털 캠핑 침낭이었고요. 자, 오늘 언박싱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캠핑 하실 때 이제 좀 난방이라든지 뭐 침구류라든지 이런 거 신경 쓰셔가지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면서 캠핑 즐겨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캠핑하기 아주 좋은 시즌입니다. 여러분들 즐겁게 가을 캠핑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K수환이었고요. 누워 있었던 홍주였습니다.